불교의 죽음을 뜻하는 열반 후에도 3년간 육신이 썩지 않아 신도들이 등신불로 만들었고 중국 불교 4대 성지인 구화산에 모셨다. 여기까지는 신라 왕자 출신의 김교각 스님에 대해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이 스님의 등신부를 중국에서 직접 모셔왔다며 전시전을 열었는데 이 전시전은 가짜였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기동 취재입니다. 지난 4월 대구 팔공산 근처에서 김교각 스님의 불상과 유품 전시전이 열렸습니다. 중국 구화산에서 직접 등신부를 모셔왔다고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소개되면서 많은 관람객이 유료 전시전을 찾았습니다. 진짜 불상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천상대국 보험을 들어서. 불상 안에 스님의 유골이 있으니까 X-ray로 불상을 찍으면 유골이 나온다. 그런데 전시전이 끝난 뒤 등신불이 가짜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갔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전 가짜야. 그냥 어디서 금방 찍어내온 것처럼 그런 불상을 갖다 놨으니. 그 앞에 있는 좌상불인데 중국에서는 저 좌상불을 등신불만큼의 가치로 엮기 때문에 문의가 되고 그렇게 설명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확인 결과 불상은 구화산에 모셔져 있는 등신불이 아닌 중국에서 돈 주고 산 평범한 불상이었습니다. 뭐 필요하죠. 뭐 내일 전화할 정도 다 내지. 만들어가지고 온 거죠. 당연히. 중국에서 하면 조금만이 안 들어요. 한국보다 싼 거예요. 왜? 훨씬 싸죠. 중국 구화산 측도 한국의 불상을 대여해준 사실이 없다며 속지 말라고 알려왔습니다. 전시전에서 일한 직원들은 약속했던 돈을 받지 못했다면서 주최 측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민형사상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5천만 원이요. 깡통에 산 거예요. 근데 자꾸 도망가려고만 해요, 이 사람들이. 저는 한 3억 5천 정도. 눈만 돈을 벌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기 아닌 사기예요, 이건. 한중 불교를 잇는 대표적인 고승이 사기극의 도구로 휘말린 현실에 불자들의 탄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